한여름님 사연입니다. 다시 택시를 타야 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왓썹님의 방송을 정말 좋아하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공포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 한번 올려봅니다.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무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었던 터라 이렇게 제보합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중3에서 고1 때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엄마는 버스로 한두 정거장 전에 있는 동네 목욕탕에서 표를 끊어주는 카운터에서 일하셨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일찍 끝나기도 했고 집에 가기 전에 엄마한테 들러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뭐라고 놀았는지 이야기하다가 같이 집까지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도착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한 5시쯤이었나? 어머니께서 늦기 전에 집에 먼저 들어가서 청소도 좀 해두고 밥도 얹혀놓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라고 5,000원 정도를 주셨죠. 하지만 저는 두 정거장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라 좀 애매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면 돈도 굳을 테고 내일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집에 일찍 오세요. 그래, 꼭 버스나 택시 타고 가. 에이, 알겠다니까. 그렇게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제가 사는 곳까지 주택도 없었고 그리 넓지 않은 인도 옆에 바로 차도만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뒤에 사람이 있었지 생각하며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길 옆쪽으로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저를 앞질러 갈 생각이 없는지 걸음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뭐야, 기껏 옆으로 피해졌더니 지나가지도 않고 되게 신경 쓰이게 하네. 몰라, 그냥 빨리 집에나 가자.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사람도 갑자기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기도 하고 무서워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그 사람도 함께 멈춘 것인지 발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무서워서 뒤는 돌아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일단 우리 동네까지만 얼른 가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설사 무슨 일을 당한다 치더라도 도움 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냐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갑자기 누가 제 옆구리를 손가락인지 뭔지 모를 것으로 툭툭 쳤습니다. 움찔하면서 뒤를 보는데 스포츠 머리보다 짧은 머리에 검은 반팔 티 그리고 얼굴색도 어두운 아저씨였습니다. 얼굴에 기름도 많아 보이고 왠지 딱 봐도 변태 같은 모습을 한 그 아저씨가 씩 웃으며 절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순간 몸이 굳어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학생이 내 부탁 좀 들어주라. 그 부탁 들어주기 싫다고 말을 해야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생각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으니 아저씨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 감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나를. 자,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냐? 내가 학생을 덮치는 거지. 학생은 신고만 해주면 돼. 뉴스에서나 뭐 영화에서처럼 해치거나 죽이고 뭐 그러진 않을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울게 되면
진짜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참아가며 그 아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줘. 응? 도와줄 수 있지? 싫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해서 전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저희 동네 쪽으로 가더라고요. 집엔 얼른 가고 싶은데 못 가겠고 그 아저씨가 어느 정도 멀리 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아저씨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뉴스나 영화를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자신은 괜찮지만 살인까지 가거나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저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일로 슬퍼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